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. 어떤 초등학교 아이 어머니가요 얼굴이 아주 흉측했대요.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예. 이 아이는 자기 엄마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자기 아들이 뭐 숙제를 자료를 가지고 가지 못해 잊어버리고 가서 이 엄마가 그걸 가지고 가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. 잠깐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. 와, 저 엄마 얼굴이 저 뭐야? 왜 그래?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. 너 엄마 이러는 거예요. 집에 와서 자꾸 이 엄마를 보고 또 울고 또 울고 왜 그래? 왜 그래? 엄마 왜 학교에 왔어요? 엄마 괜히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이 나를 놀려요. 네 엄마 왜 그 모양이야? 울면서 그랬어요. 엄마가 그때서 예, 저 꽁꽁 숨겨놨던 사진 하나 가지고 왔어. 네 엄마야 이게.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얼굴이에요. 이 아이가 말, 이 엄마 어디 갔어요? 이 엄마가 이 엄마예요. 그때서 이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답니다. 하루는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.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는 말 듣고 쫓아오니까 온 집에 불이 붙었어. 너는 안방에 자고 있었어.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었지. 그래서 너를 살린 거야. 예? 그런데 내가 그만 그 불에 의해서 이 얼굴이 타버려서 이렇게 됐어.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. 이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답니다. 엄마 죄송해.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.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아무개 엄마 이렇게 놀리면은요. 에 우리 엄마 그래 우리 엄마가 최고야. 뭐 저는 그 말하면 울면서 도망갔더니 이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우리 엄마 얼굴이 최고야. 담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. 왜?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 줬어요. 하루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이 암흑의 그 엄마가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. 불이 나서 그 아이가 죽게 됐는데 자기의 목숨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구원했어. 그렇지 않으면 애는 죽었을 거야. 그래서 엄마가 얼굴이 그렇게 생겼단다. 그때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? 그 아이를 놀릴 수가 없지요. 예?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흉한 모습,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예? 예, 능욕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, 비참한 모습은,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상처잖아요. 예?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백성의 형벌을 인하매라 하였으리요. 우리는 몰랐잖아요. 우리는 알았잖아요. 이제 십자가, 험한 십자가, 험한 십자가에 신성한 피 흔적
믿는 눈으로 바라보리.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일세. 우리는 그 십자가,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담대히 그걸 전해야 됩니다, 이제. 응?